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주 홍수택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8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량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27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4% 증가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였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야하였습니다. 환율 하락과 성과급 지급 등 일회성 비용 발생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매출액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큰 폭 반등을 보였습니다. 락다운 해제 이후에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이연된 투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인도와 중국 간의 감정 악화로 반사 수혜로 점유율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대형 굴삭기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북미 시장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공업 지주의 두산 인프라코어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마트입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5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5%, 영업이익은 849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할인점과 트레이더스의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면서 호실적을 견인하였고요. 전문점의 경우 적자 폭이 축소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이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개선될 전망이며 올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SG.com의 경우 빠른 외형 성장과 함께 적자 폭이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커머스 플랫폼의 리레이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4조 8,79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1,7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가량 축소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화물 운임이 크게 상승하였고요. 따라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분기 실적 개선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는 지난해 3분기 대비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부터 고객사 물량 증가가 본격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동사의 TKD 및 해외 물류 매출 증가 예상되면서 실적 개선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및 수소차 등 핵심 밸류체인에서 동사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성장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